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의 무분별함을 일단 줄여야 된다고 생각. 최우선 변제금을 갖다가 이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끝났나 싶으면 터지는 전세 사기 사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를 처음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이 까다롭고 또 사각지대도 많아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은 뭐 6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라는 게 생겼고 네. 거기서 이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구분을 하죠. 네. 일단은 뭐 한 265명이 첫 번째로 이제 피해자의 뭐 지위를 얻었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네.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딱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은 경공매 상태에 붙여진 집을 갖다가 그 주택을 갖다가 우선 매수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네. 그 우선 매수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게 두 번째고요. 만약에 그 자기는 그 집에 계속 살고는 싶은데 살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네. 구매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면 네. LH가 대신 사가지고 네. 공공임대를 이제 활용하는 방안들 네. 뭐 이 부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는 이제 대출의 문제인데 저리 대출의 문제인데 네, 네. 사실 저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야 돼.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죠. 뭐 이, 네. 지금 뭐 부부끼리 둘이서 뭐 열심히 일하는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웬만하면 7천만 원을 넘길 텐데. 그렇죠. 네. 뭐 이 부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들. 그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부동산 그 기자님이시니까 저보다 네.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가 그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보통 맞아요. 해요. 네. 근데 사실 이 일반 그 서민들이 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최우선 변제권이 뭔지 네. 그 또 자신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좀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최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이어야 되고 전세 변제금이 네.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4,500만 원이어야 되는데 네. 뭐 수도권에서 뭐 일단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전세금이 되지만 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돈 가지고 전세 얻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상 힘들죠. 사실상 네. 힘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선 담보가 돼 있을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그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계산하는 그렇죠. 방식도 잘 모르고. 네. 근데 적어도 법에서 정한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다른 담보 물건에 좀 앞서서 국가에서 좀 대주는 방안이 어떠냐라는 네. 어떤 피해자들의 외침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 부분도 이제 거기에 안 들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그 피해자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최근에 전세 포비아, 뭐 빌라 포비아 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래서 이제 이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저는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전세 대출의 무분별함을 일단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전세 대출을 어떻게 보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전세 자금 빌려준다니까 일단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게 뭐냐면 그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전세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주인 입장에서는 마음껏 전세값을 올려도 뭐 국가에서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그것도 싼 금리를 해주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서 전세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전세값이 올라가고 네.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갭 투자가 굉장히 용이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갭 투자를 갖다가 늘어나는 것들 그게 이제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던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전세 대출을 갖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뭐 KB 국민은행에서 이걸 제안을 했죠.
그 일단 그 매매 가격의 70% 이하일 경우에만 전세 대출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시켜라. 네.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전세 대출에 제한을 두자.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도 최우선 변제금을 갖다가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의 그 어떤 상황에 맞게끔 그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어떤 항목을 둘 게 아니라 사실 보증금의 몇 퍼센트 정도는 뭐 20%가 됐든지 30%가 정도가 됐든지 모든 담보물에 앞서서 최우선 변제를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들이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리한 대출들 또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또 이런 것들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세계로 공인중개사의 그 어떤 책임 이걸 갖다가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이 그 우리 보통 공인이라 공인 회계사 같은 경우 들어봅시다. 네. 만약에 이 회계상에 뭐 이거 비정이나 비리가 있다. 네. 그럼 그 사람 큰일 나요. 그렇죠. 근데 공인중개사 공인자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기에 가담을 하거나 심지어는 거기에 협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는 네. 이거는 공인자를 사실은 떼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 어떤 처벌 이런 것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분양하는 곳들이 굉장히 좀 잘 되는 곳들도 눈에 띄고 네네네. 또 하반기에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35%로 줄었다 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일단은 뭐 급급매로 나왔던 물건들이 일단은 다 팔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집값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 경기가 지금 바닥을 찍었다는 심리들, 네. 그건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높아지고 100이 이제 사실은 매수와 매도 간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많이 호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고금리가 지금의 금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어떤 생각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중금리의 어떤 하락세들이 사실은 주택가격의 어떤 반등세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그 만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시각 자체가 네.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어떤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시그널이 있는 반면에 네. 또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고 네. 또 역전세난 아직 네. 굴러가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반기 부동산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 챙겨야 할 이슈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부동산에 관련된 뭐 세제 개편 이건 뭐 지상에서 신문지상에서 네. 많이 얘기가 되어왔던 거니까요. 네. 지금 이제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양도세 중과를 갖다가 내년 5월까지 네. 지금 미뤄지고 유예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경제에 더 유예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거래자들한테는 지금까지 2년 이내 거래를 하면 중과세를 떼었죠, 양도세 중과. 그렇죠. 근데 그걸 1년으로 좀 대폭 줄이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점들을 갖다가 좀 유심히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많이 물어봅니다. 집을 사도 되느냐? 네. 그 저는 실수요자들 같은 거 돈이 있고 그러면 사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지금 투기 수요, 집값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해서 확 날아가려고 그러면 이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가수요가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가수요가 붙을 상황이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네. 아까 대신 역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상반기까지. 그렇다면 매매가하고 그 전세가하고의 갭이 커지기 때문에 네. 일종의 갭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네. 이런 갭투자의 수요가 역시 지금은 붙을 상황이 아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네. 경기가 지금 저점을 찍었을 뿐이지 경기가 확 돌아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완전히 개선된 건 아니다. 네. 이런 점들을 갖다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택의 어떤 뭐 실구매자, 주택이 지금 꼭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상급지로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기 돈이 있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지만 주택을 갖다가 어떤 투자의 어떤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성급히 거기에 나설 때가 아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